아홉 번째 방법입니다. 그 해석 순서는 4, 3, 1, 2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난견고조요. 난견고조요. 막변란선이라. 막변난선이라. 불승심취 얻은 불승심취 얻은 욕위장가하라. 욕위장가하라. 난견고조요 막변난선이라. 어떻게 할까요? 고를 제일 먼저 해석한 댔죠? 높은 새, 즉 높이 나는 새를 보기가 어렵고, 높이 나는 새는 보기가 어렵고, 어지러울 난자지요? 어지럽게 우는 매미는, 매미들은 분별할 변자죠? 분별할 수가 없다. 어떤 매미가 무슨 매미인지, 어떤 매미가 왕매미인지, 쓰르르 매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의역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말이 옳은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속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승 심취 얻은, 어떻게 할까요? 깊이 취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거든. 술에 깊이 취했다 이거지. 깊이 취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든. 이길 승자는 상대편을 이긴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이겨낸다, 감당하다, 감내하다, 그런 뜻도 돼요. 욕위 장가하라. 길게 노래를 하고자 하라. 술이 취하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요? 문장을 묶어서 해석을 하면, 깊이 취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거든. 길게 노래를 하려고 하라.